아, 캐트론 SD7 음색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캐트론 SD7은 총 4개의 소리를 가지고 믹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음색 3개를 믹서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은 피아노 계열의 락 피아노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락 피아노인데 이제 다른 피아노보다는 제가 캐트론 SD7에서 이 피아노 색깔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아노 선택을 했고요. 피아노, 락 피아노 그림을 길게 눌러주면 편집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락 피아노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음색에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게 온오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눌러주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키자마자 바로 일렉 피아노 2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소리가 이쁘니까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거를 활성화시켜서 여기다가 스트링을 한번 제가 깔아 보겠습니다. 신서 스트링을 신서 스트링도 괜찮고 웜 패드도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더 부드럽죠? 일단 웜 패드 선택을 하시고 빠져나오죠. 그러면 록 피아노, 일렉 피아노 2 웜 패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소리가 믹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소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캐트론 SD7의 익스프레션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카메라 위치를 잠깐 밑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그림상 발 페달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해서 볼륨을 이제 쓰는데 지금 세 가지 음색이 다 볼륨을 작동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넘겨서 두 개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락 피아노와 일렉 피아노는 그대로 이 익스프레션이 안 먹고요. 맨 마지막 스트링만 먹게끔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효과면? 그러니까 이제 스트링, 그러니까 패드만 먹는 거죠. 자, 그래서 피아노랑 일렉 피아노는 그대로 익스프레션이 작동이 안 되고 페달만 이렇게 먹게끔 이렇게 이제 해서 체크를 없애줬습니다. 효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음색을 만들어서 이제 뭐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소리를 가지고 저장을 할 때는 save as 그다음에 이게 어떤 소리가 믹서가 됐다 해서 이름을 나름대로 써주고 엔터 예스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투타치 음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SD7은 이 건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음색이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아코디언에다가 투타치 음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음색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길게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음색이 이제 처음에 음색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음색을 넣어야 되겠는데, 두 번째 음색은 이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음색을 예를 들어서 트럼펫을 한번 해볼까요? 트럼펫. 트럼펫과 아코디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이제 건반을 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음색을 투타치를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서 투타치 음색을 페이지 2번이네요. 페이지 2번에 블리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색은 1부터 두 번째 127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한100 정도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를 100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101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부터 100까지의 건반 타치감은 아코디언이 나오고 강하게 때리면 트럼펫만 나옵니다. 약하게 치면 아코디언이 나오죠. 강하게 치면 이렇게 이제 트럼펫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반을 강하게 쳤을 때는 트럼펫, 약하게 쳤을 때는 아코디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투타치 음색을 만들어 줬는데요. 좀 더, 두 번째 음색 강하게 했을 때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음색을 하나 더 섞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101로 맞춰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투타치 음색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나중에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세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세이브 AS. 이게 어떤 음색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이름을 써주시고 엔터 예스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캐트론 ST7의 건반을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61건인데요. 이 SD7은 61건인데 한 옥타브 반, 그러니까 파샵까지는 이 코드를 잡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멜로디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이제 같죠. 그런데 건반을 약간의 이게 분리를 해서 이쪽은 뭐 트럼펫, 이쪽은 뭐 색스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색을 건반 스피리트를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색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고 싶은 소리를 먼저 일단은 찾아 놓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알토 색스폰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알토 색스폰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만 알토 색스폰을 쓰고 이쪽 부분은 저기 아코디언을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토를 선택을 하고 알토 색스폰을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에디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알토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놔두시고 두 번째를 활성화 시켜서 아코디언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색스폰이랑 알토 저기 알토 색스폰이랑 아코디언이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건반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자 페이지 2번으로 가셔서 페이지 2번에 가시면 이 렌즈라는 이렇게 항목에 이렇게 전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토도 마찬가지고 아코디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노랗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알토 색스폰이니까 이 자르고 싶은 부분을 건반을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항목이 또 옮겨가죠. 그 하고 싶은 자르고 싶은 부분을 또 이렇게 눌러주면 알토는 F#2부터 C4까지 요소부터 여기까지가 알토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코디언은 요 부분을 또 눌러주시고 바로 윗부분을 눌러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코디언은 요 부분부터 C#4부터 C6까지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알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으면은 자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알코디언, 여기서부터 색스폰. 색스폰은 음역이 맞는데 아코디언은 너무 하이죠. 너무 하이니까 다시 페이지 1번으로 넘어서 여기 시프트 부분을 마이너스 12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더 저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24로 해 주시면 되죠. 저는 이제 12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여기까지가 알토, 여기서부터 알토, 여기가 아코디언. 이렇게 건반 시작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저는 다시 나중에 쓰고 싶다 그럴 때에는 save as 알토랑 아코디언이랑 스피리티를 해놨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써주시고 엔터 예스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건반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알토와 아코디언을 해놨는데, 이제 각 악기에 맞는 음역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토를 너무 하이로 해주면 소리가 이제 안 이쁘니까 이렇게 그 음역대에 맞는 옥타브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